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일반 청약 첫날 역대 최대 증거금이 몰렸는데요.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현재 장 흐름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287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10분 기준 0.06% 오른 2865.84에서 거래 중입니다. 개인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어제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자 대주주인 M2N이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탈세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 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분식회계 의혹으로 하락세를 걷던 셀트리온은 오늘은 4%대로 크게 반등하고 있고요. 새로운 코로나19 진단 시약을 출시할 계획인 시젠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0.72% 내린 채 거래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65전 오른 1191원 75전입니다. 네, LG에너지 솔루션의 일반 공모 청약은 오늘까지죠? 네, LG에너지 솔루션은 어제 하루에만 32조가 넘는 증거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지난해 SKIT가 기록한 22조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규모인데요. 오늘까지 합하면 증거금 100조 원 달성도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7개 증권사를 합한 통합 경쟁률이 20.48대 1을 기록했는데 미래에셋이 95.87대 1을 기록하면서 이미 보유 물량의 절반을 넘어서는 주문을 받아낸 상황입니다. 보유 물량 절반이 균등 배정되기 때문에 균등 배정을 노린 투자자들은 한 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청약은 오늘 오후 4시까지 진행되고 증거금 환불일은 이번 주 금요일, 상장일은 오는 27일입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